안녕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두 번째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내가 저번 영상에서 저기까지 했었지.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주격 관계대명사들 각각 선행사가 사람이 나올 때랑 선행사로 사물이 나올 때 그렇게 두 가지 경우를 했었잖아요. 이번엔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관계대명사 자체는 끝나는데, 이거 다음에 너희가 헷갈리는 부분들이랑 대시랑 관련돼서 조금씩 조금씩 추가되는 부분 뒤에 이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앞으로 넘겨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125쪽 다들 피시면 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있잖아. 소유격이 뭐야? 소유격은 우리 나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커피 있지? 커피는 누구 거니? 내 거야. 지금 내가 마시는 커피야. 이 핸드폰은요? 내가 너희한테 저번에 되게 열심히 잘하겠던 이 핸드폰은요? 누구의 핸드폰이에요? 예지쌤의 핸드폰이죠? 그런 식으로 누구의 속해 있는 것들 얘기할 때 소유격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유격이라는 말은 다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너희가 되게 많이 헷갈려해. 왜냐하면 그 주격 관계대명사랑 목적격 관계대명사랑 다르게 뒤에 문장이 너무너무 완벽해 보이거든. 뭐가 안 빠져 보이거든. 이건 문장 한번 봐볼게. 여기 나온 문장. 나는 만났어 어떤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데이비드야 라고 했을 때이두 문장이 겹치는 건 만난 사람 있지. 그의 이름인 거잖아. 어때? 이게 전체 다 히즈 네임까지 가야지 주어지. 근데 겹치는 게 네임이라는 거랑 펄슨이랑 거랑 겹치는 게 아니라 펄슨이랑 히즈에게 이 부분밖에 안 겹쳐. 그래서 이거는 히즈가 여기서 하고 있는 역할이 소유격이죠. 그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합칠 땐 어떻게 하냐면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합치는 히즈만 없애주는 거야. 그래서 히즈 이 자리에 후즈를 넣어줘서 I met a person whose name is David 이렇게 쓰면 나는 이름이 데이비드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고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쓰고 아, 그런 것들 기억나니? 내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주어가 없는 대신에 동사가 바로 와 이런 식으로 정리 다 위에다가 해줬지. 그런 것처럼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in whose가 나오면요 그 앞에 사람이 와도 되고 사물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걔가 나오든 내가 나오든 다 후즈로 받아줘요. 알았죠? 다 똑같아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리고 이 뒤에는요. 바로 뭐가 오냐면 나는 관사 없는 명사가 바로 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네임이라고 하는 건 사물이지. 어떤 명사야. 명사는 항상 앞에 관사라고 하는 게 붙어. 어가 붙든 더가 붙든 그이라는 소유격이 붙든 그런 게 붙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붙고 약간 모자라게 명사 하나만 같이 나와. 그럴 경우엔 앞에 후즈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된게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사는 어나 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소유격 관계대명사고요. 뭐 여기 보면은 선행사가 사물 동물일 경우에는 오브위치를 쓴다라고 했는데 잘안 써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그냥 후즈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볼게요. 이것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그 그림의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죠. 가격이 매우 비싼 그림입니다. 하고요. 여기에 관사가 없는 명사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후즈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온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그러면 바로 문제 볼까요?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후즈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달래요. I have a friend. His job is delivering pizzas. 나는 일이 피자를 배달하는 일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대요. 아, 나 그럼 피자 공짜로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 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 말고 피자 진짜 좋아해요. 피자 먹고 싶다. 아무튼 여기랑 여기랑 겹치지. 그럼 his 대신에 소유격 whose job is delivering pizzas라고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도 볼게요.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의 꿈은 트래블 가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해서 woman이랑 her이랑 겹치죠. 그래서 whose dream is to become a travel guide입니다. 그 다음에 I like the woman. Her voice is beautiful. 나는 목소리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면 되고 이거랑 이거랑 겹치니까 whose로 바꾸고 뒤에 그대로 쓰면 되죠. 바꾸는 건 쉬워요. 이것도 볼게요. Mr. Jones는 테크니션입니다. His가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그러면 whose son is my best friend입니다. 그 다음에 look at the car, it's window, it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오는 car입니다. Whose windows are open. 그 다음에 브리트니는 곰인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곰인형의 털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여기도 후즈로 바꿔주고 바로 뒤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펜 다른 색깔 하나 들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할 때 중요한 것들 표시할게요. 선행사 사물이 아니라 사람 나왔고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나오고 관사 없는 명사 나왔죠. 여기도 사람 나오고 후즈 나오고 관사가 없는 명사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선행사 나오고 후즈 나오고 관사 안 붙어있는 명사 나왔죠. 여기도 사람 나오고 후즈 나오고 관사 안 붙어있는 명사 that car 사물 나오고 후즈 나오고 관사 안 붙어있는 명사 그 다음에 사물 나오고 선행사가 사물인 게 나오고 후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사 안 붙어있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 거 나는 형이 유명한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 친구의 형이 유명한 거죠? 맞죠? 그 친구의 형이 유명한 거예요. 그럼 I have a friend, 친구의 형이 유명해. 그래서 후즈. 우리는 산의 높이가 150m였던 산에 올라간 거죠. 그 산의 높이가 나는 어머니가 드라마 세 분을 쓰시는 소녀를 만났어. 나는 소녀를 만났는데 그 소녀의 드라마 대본을 엄마가 써주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I met a girl 그리고 그녀의 엄마가 대본을 써요. 그 다음에 노인은 다리가 긴 고양이를 길렀습니다. 고양이가 다리가 긴 거죠. 고양이의 다리가 긴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의 다리. 다리는 여러 개니까 레그라고만 쓰면 안 돼. 렉스라고 해야 돼, 얘들아. 렉스야, 알았지? 렉스라고 쓰시고요. 여기까지가 소유격 관계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포인트 3물이 봤었고 포인트 4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후랑 의문사 후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냐면요.
일단 여기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관계대명사 후 앞에는 선행사가 있대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근데 의문사 후 앞엔 선행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후는 뭐 하는 한으로 해석이 되면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문사 후는 누가 누구로 해석이 된대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가냐면요. 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접속사 할 때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돼요. 명사절에서 명사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사절엔 대절이 있고요. 두 번째로 if,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의문사절이 있습니다. 의문사는 정말 말 그대로 의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그것들 있지. W로 시작하는 많은 것들, 걔네들을 다 의문사라고 해. 그럼 여기에 당연히 후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은 의문사 후라고 하는 건 뭘로 쓰인다는 거야? 명사로 쓰여. 명사가 하는 일이 뭔데?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사 후는 관계대명사 후랑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명사로 쓰여. 명사가 하는 일을 의문사 후가 들어가는 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후가 있는 거고 얘가 하는 일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해석은 누가, 누구 정도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절에는요. 관계사절이 있거든요. 관계사절에서 관계대명사절이 있어요. 여기서 후가 있죠. 그러면 이 후는요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형용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선행사 수식하고 있어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후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여기 나오는 관계대명사 후는 명사 수식한다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명사로 쓰이는지 형용사로 쓰이는지의 차이입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거 볼게요. 관계대명사인지 의문사인지 쓰라고 한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면은 형용사인 거고 의문사면은 명사인 거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으로도 괜찮아요. 얘는 누가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건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이 되니까요. 그럼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는지. 그래서 의문사입니다. 누가니까. She has a friend who is a great cook. 이거는 앞에 나온 friends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될 거고요. The mice wonder who moved their cheese. 마이스는 쥐들이에요. 쥐가 누가 그들의 치즈를 옮겼는지 궁금하대요. 누가라고 했으니까 의문사입니다. Most students who took the exam. 스튜던트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관계대명사고요. Do you know who invented this machine? 이 기계를 누가 발명했는지 알고 있냐? 누가라고 했죠. 그래서 의문사. The best teacher asked who? 수학 선생님은 물어봤습니다. 누가 이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였어. 그러니까 의문사. 그 다음에 this book is about a man. 남자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What happened to the worker? 그 노동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했습니다. worker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계대명사 후는요. 바로 앞에 선행사가 오고요. 그리고 저 의문사 후는요 앞에 선행사가 있을까 없을까? 선행사 없어. 이렇게 구분해도 괜찮아요. 선행사가 있고 없고로요. 되셨나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거 볼게요. 비에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후와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나는 밥이 누군지 모릅니다. I don't know who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밥이 누구인지 밥이 누구인지 이렇게 쓰면 돼요. 순서 볼게요. 얘는 의문사라 그랬지 후 그리고 밥이 라고 했잖아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이 순서로 나옵니다. 의문사 나오고 주어 동사 순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실 이걸 우린 간접의문문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한 번 알아만 두세요. 그 다음에 그녀는 누가 꽃을 보냈는지 궁금합니다. 누가 꽃을 보냈는지 보냈다 과거형이니까 센트 이렇게 쓰시고요. 나는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인데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항상 불평한대요. Always complain 이라고만 쓰면 칸이 안 맞지. 내가 앞에 뭘 빼먹었을까. Who를 빼먹었어. Who always complain. 그 다음에 선생님은 나에게 누가 책상을 망가뜨렸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who, 망가뜨리다. 그리고 망가뜨렸는지 과거형이니까 broke라고 쓰시고요. 나를 가장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나의 부모님이다. The people,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나를 가장 지지해주는 support, 나를, me. 남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자죠. 남잔데 어떤 남자라면 지금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남자. 그 다음에 그는 급여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약간의 돈을 기부할 것입니다. 아이들인데 고통받는 아이들인 거죠. Who suffer from 이라고 쓰고 우리 한번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봅시다. 이거 누구 의문사 누가 의문사 누가 의문사 그리고 나머지는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나오는 건 하는 관계대명사 해주는 관계대명사 뭐 하는 관계대명사 받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 했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이번에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야 대시는 진짜 지 맘대로 막 쓰이거든? 대시는 진짜 만능이야. 그냥 다 쓰여. 만약에 내가 여기에 후 들어갈지 위치 들어갈지 잘 감이 안 와. 그럼 그냥 대시면 다 맞아. 진짜로. 진짜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봤을 거예요. 봅시다. 관계대명사 대시는요. 후음이랑 후랑 위치를 다 대신해서 쓸 수 있어요. 선행사랑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주격이랑 목적격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 쓰였다면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소유격 빼고 다 쓸 수 있어. 맞지? 얘는 소유격 빼고 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주격 목적격입니다. 소유격 빼고 다 쓸 수 있고 얘는 생략까지 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전치사 바로 뒤에는 that을 쓰지 않는다 라는 건 중요해요. to which라고는 쓰는데요 to that이라고는 안 써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바로 밑에 거 볼게요. 이거는 내가 굳이 더 설명할 게 없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미 다 설명을 너희가 들은 것들이야. 그래서 내가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달라고 하네요. Nice watch, it. 이게 겹치죠. 그러면 it이 여기 누구 자리야? 주어 자리네. 그럼 여기에 that 쓰고 was made in Italy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것도 볼게요. Can you see, can you remember the man?
You see him at the shop every day. him 이렇게 겹치네요. 목적어 자리예요. 그리고 that you see at the shop every day 그대로 씁시다. 그 다음에 the girl is my friend. 그 소년과 she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주어 자리는 일단 that 쓰고 won first prize in the contest. 그 다음 Ben and I like to go to a restaurant. eat 이렇게 가리키는 거고요. 주어 자리네요. 그러면 that sells Vietnamese food. 베트남 음식을 판대요. 너희 베트남 요리 좋아하니? 지금 진짜 좋아하거든. 나 진짜 환장하게 좋아해. 진짜 너무 좋아해 베트남 음식들을. 고수라고 알아? 고수? 그 베트남엔 고수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깻잎이 있는 것처럼 베트남의 깻잎? 그런 느낌이거든요. 고수가요. 그래서 고수를 진짜 진짜 좋아해서 쌤이 베트남을 두 번을 갔었어. 나 베트남을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두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거의 하루에 세 끼를 먹잖아. 그럼 두 끼는 무조건 쌀국수였어. 두 끼는 무조건 쌀국수였고요. 호텔 리조트에서 조식 먹을 때도요. 나 쌀국수 꼭 먹었어. 몇 그릇씩 먹었어. 거기서 쌀국수를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먹고 우리나라에 와서 쌀국수를 먹으려니까 그 맛이 안 나서 안 되더라고. 와, 나 베트남 너무 가고 싶어. 코로나가 끝나면 난 베트남을 또갈 거야. 너희도 그렇게 가고 싶은 나라가 있니? 나처럼 무언가에 꽂혀서 가고 싶은 나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나중에 너희가 좀더 커서 해외여행 가서 한번 그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베트남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거 디저트 샌드위치스 I made them for my sister. 이렇게 겹치죠? 그래서 that 쓰고 I made for my sister 쓴 다음에 마지막 거 Alex wants to go to a university. The university is located in Lond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A university that is located in London이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각의 대시 무슨 관계 대명사인지 한번 써볼게. 처음에 that 주어 없지? 주격이네. 그 다음에 that은 주어 동사 여기에 목적어 없네. 그러면은 얘는 목적격. 그 다음에 주어 없네. 주격. 여기 없고 여기 없어.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 없네, 주격. 주어는 있는데 여기 뭘 만들었는지 목적어 없네, 그러면 목적격. 그 다음에 여기도 주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입니다. 그 다음 거 B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내가 사준 옷을 입는 게 어때? 입는 게 어때? 옷을 입는 게 어때? 어떤 옷이냐면 내가 너한테 사준 옷이죠.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입니다.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that 이해할 수 있는 can이 먼저 나와야겠다. can that 상황을 다음에 나는 그녀에게서 빌린 교과서를 잃어버렸다. 난 교과서를 잃어버렸어. 그녀에게서 빌렸던 내가 빌렸던 그녀로부터. 그 다음에 애는 일요일에 교실에 갔었던 유일한 학생입니다. 교실에 갔었던 that went to The classroom. 이것도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표시해 볼게요. 얘는
I bought you 여기에 뭘 사줬는지가 빠져있지. 목적어가 by라는 사주다라는 목적어는 무엇을 누구에게 사줬는지 이런 식으로 목적어 두개 필요하거든. 근데 얘 지금 목적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목적어 나머지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목적격이고요. 주어 업적 주격입니다. 여기에 목적어 업적 그래서 목적격이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주어 업적 그래서 주격 관계대 명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략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라고? 주격이라고 목적격이라고? 목적격이지? 목적격만 생략할 수 있어요. 주격 관계대 명사는 생략을 못해요. 그 다음에 관계대 명사 대을 주로 쓰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후도 대수로 쓸수 있고, 훔도 대수로 쓸수 있고, 위치도 대수로 쓸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대을 쓰거나 된만 쓸 때가 있거든요. 그 경우들이 언제냐면요. 먼저 선행사가 짬뽕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어디에 맞출지 어떻게 생각을 해? 그치? 그러니까 그냥 대수를 편하게 쓰자라는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최상급이나 서수가 있을 때래요. 서수 몇 번째 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쓸 때를 서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거랑 가장 무모한이라는 the most 아니면은 뭐 the harder, hardest 이런 식으로 최상급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도 무조건 that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의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last, all, any, no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도 that을 쓰고요. 선행사가 띵으로 끝날 때도 that을 씁니다. 됐나요? 근데 봐봐, 의문대명사 후가 있는 의문문에 선행사가 사람인 관계대명사 절이 포함이 될 경우 관계대명사 후 대신에 대을 씁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이미 후 썼죠? 의문사. 의문대명사래요. 의문대명사가 나왔어요. 누구냐? 야,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근데 여기에 후를 또 쓰면은 한번쓴 말이 반복이 되잖아. 의미가 다르더라도. 그래서 한번쓴거더 반복되지 않도록 후를 안 쓰고 대슬로 써준대. 이 말이야. 대체 물어볼 때.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문제 봅시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어법에 맞게 고쳐서 써달라고 하네요. I have the same 이란 표현 썼어. the same이라고 나왔으면 뒤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못 써요. 그래서 that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symbol the present라고 나왔는데 present는 사물이지. 그러면 who를 못 써. 그래서 위치 아니면 that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the first 나와서 첫 번째라는 거는 위치 못 써. that밖에 못 써. 그리고 can you see the boy and the dog? 사람이랑 사물 나왔죠. 아니, 물론 동물이지만 동물이 사물이지는 아니지만 동물 나왔죠. who가 아니라 that으로 받아야 하고요. A person 나왔어요. 사람이긴 한데요. 뒤에 보면 last name이라고 관사 없는 명사가 먼저 나왔지. 이 경우에는 that이 아니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입니다. 후즈는 that으로 바꿔서 쓸수 없어요. 그 다음에 I don't know the person with 나왔어. 전치사 나왔네. 전치사 뒤에는 that을 못 써. 얘는 whom입니다. whom밖에 못 써요. 다른 거못 쓰는 자리예요. 다음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래요. 그 피아니스트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All the songs that 내가 좋아하는 All이라는 것 때문에 that밖에 안 돼요. 여기 위치 못 씁니다. 사랑은 윌리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이다. 유일한 것이래요. That is
important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도 only 때문에 that밖에 안 돼요. 여기도 위치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가게에는 내가 사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The store had everything that 내가 사고 싶었던 과거에 wanted라고 쓰면 되고 이것도 everything 때문에 that밖에 못 쓰고 위치 안 돼요. 저기서 울고 있는 소녀는 누구니? Who is the girl? 이라고 물어봤어. Who가 앞에 나왔네. 그럴 땐 who 한 번 더 안 쓴다고 했지? That is 지금 울고 있는 거니까 is crying이라고 쓰고요. 그래서 여기 후를 또 못 써요. 테레사 수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전부를 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그녀가 가지고 있던 that 그녀가 가지고 있던 all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위치를 못 씁니다. 레리는 우리 마을에 가장 사는 가장 키가 큰 소년입니다. 레리는 소년입니다. 근데 가장 키가 큰이죠. The tallest boy that lives 라고 쓰고 The tallest 최상급이 나왔기 때문에 that을 써야 해요. 여기 위치를 쓸 수 없어요. 리즈는 제시카가 어제 입었었던 것과 같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리즈는 입고 있어요. 같은 드레스를요. The same dress that 제시카 wore yesterday. 여기도 대시 나오는 이유는 the same 때문이고요. 위치 못 씁니다. 됐죠? 그러면 넘어갈게요. 마지막 관계대명사 that과 종속 접속사 that의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속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 말고요. 그냥 접속사 that이랑 관계대명사 that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의문사 후랑 관계대명사 후를 같이 구분을 했듯이 관계대명사 that과 접속사 that도 생긴 것만 같이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야 하는데 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관계대명사 that은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주격관계대명사일 경우는 주어가 없을 거고 목적격관계대명사일 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장 성분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문장이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접속사 that은요 앞에 선행사를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요. 선행사 말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그대로 쓸 뻔했네요. 그게 아니라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절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얘는 이거 자체가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랑 보어 자리에 들어가고 해석이 뭐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관계대명사 that은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어.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래서 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아까 후 구별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 후는 결국에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는 형용사고 의문사 후는 명사다 라고 구분을 했었지. 여기도 똑같아. 관계대명사 that은 형용사고요. 접속사 that은 여기서 명사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그러면 문장을 바로 볼까요? 문제가 that이 관계대명사인지 종속접속사인지 구분을 해달래요.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이는지 명사로 쓰이는지 구분을 해달래요. 앞에 선행사 있고 없고로 거의 구분하면 되고요.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보시면 돼요.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니까 그걸로 한번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러면은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까진 됐는데 at 여기에 목적어 없죠? 전치사에 목적어 없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예요.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죠? 그러면 접속사입니다. 여기에 주어 없죠?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고요. He ha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하기 때문에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기에는 where 있지. 좀 더 정확하게 I used to where 동사야. 근데 뭘 입었는지가 안 나와 있어. 그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대명사고요. 진짜 마지막 문제 남았네요. 다음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that과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가 아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It is a lie that 그가 아팠대. He was sick 이라고 먼저 쓰고 쭉 한번 쓰고 나서 문장 성분 확인할게. 우리는 그가 추천한 오페라를 보았습니다. We watched the opera that 그가 추천한 he recommended. 얘 과거니까 얘도 같이 과거로 맞춰줘야죠. 그 다음에 그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He is a great person.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that everyone admires. S 붙여야 돼. Everyone은 단수 취급이거든. 다음에 나는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I believe that 그녀가 아무것도 없다고 잘못한 거지. She does nothing wrong.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고 믿어요. 너는 마이크가 찍은 그 사진들을 봤냐? Did you see 사진들을? The pictures that Mike took 이라고 쓰면 되고요.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사진들 S 붙여주세요. 나는 멜리나가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들었다. I heard that 멜리나가 결정했어. 과거형 쓰고 to quit죠. to 써야 돼요. decide는 to랑 같이 오는 동사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들여다본 그 상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The box that 내가 들여다봤던 상자는 비어 있었다. empty라고 쓰고요. ed, was 쓰는 것까지. 그 다음에 문장 성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도요. 주어, 동사, 보어 나왔지. 그럼 얘는 접속사,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 없어. 그러면 관계대명사야. 주어, 동사, 목적어 없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접속사. 주어가 아니라 내가 뭘 지웠지? 이상한 거 지운 거 같은데? 그치? 이상한 거 지웠어. 여기 pictures는 선행사고요. 주어, 동사, 여기 목적어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to quit이 목적어죠. 그래서 접속사. 주어, 동사, in 다음에 목적어 없지.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 관계대명사 파트가 끝이에요. 아, 진짜 수고 많았어요. 내가 시간이 얼마나 됐냐면 40분이네요. 40분을 찍었어요. 수고 많았어. 오늘 아마 많이 많이 할게 많았을 텐데 관계대명사 원래 좀할게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수고 진짜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수고했어.